지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해서 어떤 기회 요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전 사례를 통해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연사로 김채강 회장님을 모시고 10년간 묵묵히 도룡벤처 포럼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채강입니다. 오늘 아까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던 게 계속 반복돼서 질문이 나오고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큰 뭐 해결책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정책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왜 지역 생태계가 창업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대전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버넌스 장기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이런 데서 뭐 담론적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표를 보면 우리 대부분 다 아시는 표죠, 그죠? 우리나라 최근 60년간의 경제 성장 기록표입니다, 그죠? 보면 이 표는 그 서울대 김세직 교수 모범과 창조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김세직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제가 사이가 좀 가까워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앞에 30년 뒤에 30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1962년에 울산에서 첫 사업을 떠면서 시작했는데 3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모방의 시대였다, 그죠, 그죠? 우리는 모방을 너무 잘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하죠. 저게 매 5년마다 장기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5년 장기 성장률 1% 하락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성장 추락기는 추락을 하느냐? 김세직 교수님 이야기는 그렇죠. 창조 시대에 창조를 잘 못해서 그렇다. 그죠? 자, 우리가 9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기술 격차가 거의 50년 이상 났죠. 그죠? 아무리 모방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근데 80년, 90년 들어오면서 세계가 이제 특허권을 아주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는 모방하면 모방할수록 로얄티를 많이 줘야 되는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게 됐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창조 시대에 새로운 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가져왔다 하는 건 누구나 내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후에 너무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자본을 수도권에 대기업에 집중하면서 모방을 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나고 100불도 안 되던 GDP가 100불도 안 된 나라가 3만 불이나 되는 거대 아주 선진국 지지하면서 아주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 그래프를 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스타트업 경제로 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 새로운 건 사실 구글도 새로운 건 못하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아까 지역 소멸 이야기했어. 우리나라가 다 잘 살고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고르게 균형에 발전하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창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연결하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건 뭐 그렇게 뭐 쉽게 귀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바뀌어야 되고 국회에서도 해줘야 될 일이 있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저는 먼저 정부가 제가 중앙정부에서 이해를 해본 경험을 보면 정부가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항상 보면 조급하게 지방정부에 뭘 시키죠, 그죠? 계획을. 근데 사실은 지역 중앙정부의 사람들은 지역을 잘 몰라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구청장이 와 계시지만 유성구에서 부구청장만큼 유성구를 아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구역의 발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고 중앙정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지원해주고 좀 잘못하더라도 가르쳐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그걸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말 좀 오만을 버리고 좀 지역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 지역의 발전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도록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죠. 지방정부 이때까지 스스로를 위해서 기획해본 경험이 없어요. 중앙정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데 해왔어요. 그러니 아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면 시키면 하면 되지.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지역을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 생태계를 우리가 가장 잘 아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그 책임도 지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떠세요? 뭐 물적 토대가 필요하죠. 그죠? 세제 개편 같은 거 국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국회에서 할 때 제가 어제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법인세를 지방화시키자. 그러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을 요원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스타트업 라이언스에서 녹스를 발견했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생태계를, 지역 생태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가거나 보스턴을 가서 배워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같아질 수도 없고, 그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뭘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에 사는 지역 사람들이 해봐야 됩니다. 외부의 사람, 서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역이 뭘까? 미래가 뭘까? 농업일까? 공업일까? 그죠? 교육일까?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생력은 뭘 가져야 될까? 우리는 뭘 잘하지? 우리 잘하는 걸 찾아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우리 주체가 누굴까? 레거시 기업일까? 스타트업일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우리도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이유는 스타트업 잘 되라고 물론 하겠지만, 그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이 워라밸이 잘 갖춰진 아주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꿈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중소기업이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역이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외부의 사람들이 항상 아 나는 대전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꿈이죠, 그죠? 자,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는 우리 지역의 리더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 혁신도 우리 사례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죠, 그죠? 우리 밑에 보면 말미암아 우리 빌바오 같은 도시들 전부 다가 보면 조선의 철강 레거시 사업들이 한번 크게 메가 트렌드로 시프트하면서 곤란을 많이 겪었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생태가 잘 만들어진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변했죠, 그죠? 이 도시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이 도시들은 큰 도시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100만 미만의 작은 도시죠. 전부 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역의 리더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모든 시민과 소통하면서 작은 비즈니스지만 아주 창업 환경적인 만들어서 아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저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저 도시에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걱정하지 않죠. 항상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인구 유입 적절을 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생태계를 가장 잘 만드는 방법 단 한 가지라 그럽니다. 30대 후반에 주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이런 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전은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스타트업 실험에서 발표한 그 세계 창업하기 작은 좋은 도시, 그죠, 그죠? 서른 개 들어있죠, 그죠? 저기 뭐 실험이 발표했다고 제가 뭐 저 사람들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여기 보면 미국이 한 반쯤 차지하고 있죠, 그죠? 미국이 강한 이유겠죠, 그죠? 미국이 유럽을 압도하는 이유는 이 표일 겁니다, 아마. 한 20년 전에는 미국과 EU와 미국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죠? 그걸 한 장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표일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대전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말고 여러 도시 중에 하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창업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딜까? 저는 대전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자, 대전이라고 봅니다. 자, 대전은 이렇습니다. 보면 사실은 이렇죠. 대전은 수도권 외에는 대전만큼 투자가 잘 되는 도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팁스 운영사, 우리 현재 랩에서 팁스를 운영하지만 팁스 운영사가 대전에 가장 많죠. 뭐 투자 회사가 가장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알테오젠, 램보스 로보틱스, 리카바이오 다 대전에 아주 기술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전 이렇듯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안 되죠, 그죠? 왜 잘 안 될까? 대전에는 사실 많은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보스턴에 가면 MIT가 있어. 실리콘밸리에 가면 스탠퍼드가 있죠. 대전에 가면 카이스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카이스트가 지역사회를 해서 뭘 했냐? 아, 우리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출연료이 우리 여기 내려온 지가 40년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전을 위해서 뭘 했지? 그 사람들 대전 사람이냐, 너고? 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대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혀 동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카이스트가 밖으로 나와서 지역 생태계에 이바지를 하고 또 출연년 좋은 기술들이 지역에 나와서 지역 사람도 동하지 우리는 그 실리콘밸리나 보스턴까지 만들어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장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아주 우리 어흥동 중심으로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의 중심으로 우리 어흥동과 궁동을 중심으로 우리 전부 창업 생태계에 있는 요소들을 집약시켜보자. 그래서 집약시켜서 우리 그 집약된 힘을 가지고 우리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을 연결하는 아주 400만의 광역 도시를 만들어볼 때 우리는 그때 아마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주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 여기에 도령벤처포럼 한 10년 운영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건 뭐 이걸 옳다고 이야기, 제 느낀 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그럼 도령벤처포럼 어떻게 해서 10년을 이렇게 아무 잘 해왔을까? 이야기가 별 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 이겁니다. 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방해하죠. 더구나 오셔야 된다. 오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이다. 운영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 다른 사람도 간섭받지 않는다. 왜냐? 간섭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목적을 달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포럼은 우리 포럼 참여자들이 스스로 진해 발전하게 만든다. 그죠? 그러고 우리는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면 서울에서 초청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능한 지역 사람과 유지를 한다. 제가 이 도령 포럼 운영하면서 가장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토 포럼이 오는 플로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관객으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 포럼은 밤하늘과 같은 거야.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이유는 밤하늘의 금기 때문이야. 우리 포럼도 검어져야, 깜깜해야 우리 포럼이 오는 스타트업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생태계라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현됩니다. 그죠? 자, 별것 없이 다른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도 오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주는 것. 이게 생태계를 만드는 최고입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 다 모여서 내가 많이 들어주고 운영자가 주인 노릇 안 하고 오는 사람 주인 노릇 하는 것. 그리고 개방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 더 이상 방법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전시장이 임기가 3년, 4년이죠. 그죠? 도시사 4년입니다. 국회의원 4년이죠. 그죠? 우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20년, 30년이 걸리죠. 그죠? 우리가 4년의 임기를 가진 사람한테 5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전에 오래 사는 사람들, 대전의 시장님 말고 늘공들. 그죠? 그럼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들, 우리 언론기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자. 그럼 우리가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공동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는 큰 방향으로 우리 대전을 이렇게 가야 잘 살 수 있어서 공동의 그 비전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미국이 그러죠. 그죠? 우리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나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은 정해져 있다 그러죠. 그죠? 민간단체에서 이미 민간에서 다음 대통령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 생태계는 지역 구성원이 자기의 성장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의지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반 리더들이 리더 그룹을 조성하고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헌신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민단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갈 때 그러면 생태계가 발전하고 생태계가 발전하는 사람 발전한 만큼 내가 스스로 이익을 보는 내가 생태계 발전을 시키고 내가 그 생태계로부터 이익을 보는 이런 호혜적인 이기심이 아주 잘 발현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면 생태계 조성이 잘 되고 아마 대전도 그 생태계를 통해서 아마 다 와서 살기 좋은 워라밸이 잘 갖춰주고 누구나 대전에 살면은 직장도 잘 다니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중청 전체의 생태계 아주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